네, 노벨상 수상자 소개 제임스 토빈 경제학자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벨 경제학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이 직접 만든 그 이런 자연과학 분야 그런 상은 아니고 정식 명칭은 경제과학 스웨덴 중앙은행 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권위만큼은 노벨상은 못지않다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주류 경제학파에게만 공인주어진 것은 아니긴 한데 어차피 그래도 미국의 시카고학파 그런 데들이 수상 비율이 70%를 넘는다고 하고 노벨 경제학상은 모든 노벨상 수상자 중에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그래도 90살이 돼서도 이렇게 수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장수상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제임스 토빈인데 1981년 제4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 경제학자로서 뭐 소빈의 키이론과 국제 투기 자본에 대한 토빈스의 권 그런 것 등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전형적인 케인즈주의 학파 경제학자로서 이 금융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평가받는 그런 훌륭한 경제학자라 합니다. 특히 제가 이번 발표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토빈의 키이론을 매우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빈의 QE론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적수로 주가 동향을 예측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분석법으로서 기업 실물 가치의 대체 비용과 기업의 시장 가치의 대비 그 비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실물 가치의 대체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순 자산 가치 그리고 기업의 시장 가치는 시가총액으로서 구할 수 있고 이 시가총액은 결국 주식과 그 주식 수와 주식 가격을 곱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을 기준으로 만약 1이 된다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최적 자본량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1보다 클 때는 이 기업이 회사 설립 비용보다 당연히 이 가치가 더 높다는 뜻이니까 투자하기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주식 아니 기업이 유보금을 현물 투자 그런 것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 만약 1보다 작으면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할 것으로 보고 이 기업의 주식 투자 그런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빈의 QE론은 후에 그런 경제학자들에 의해 경험적으로도 증명되었다 합니다. 토빈 경제학자는 특히 우리나라에 좀 영향력이 매우 큰 학자로서 예전에 뭐 펜실베니아가 거기서 교수 생활할 때 우리나라 초기 지식인들이 이 토빈 교수의 강의를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조순 전 서울시장과 정은찬 전 국무총리는 매우 유명한 토빈의 제자로서 우리나라 정치권 그런 데서 활발히 활동하셨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토빈은 뭐 경제학적으로도 매우 영향력이 깊은 분이었고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기업을 축적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